아파트 바로 아래까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인데요. 주차장에선 황매산 자락 가회면 주민들의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보름 정도 철쭉축제가 열리는데요. 주민들은 손수 키우고 직접 만든 특산품을 들고 나옵니다. 황매산 쏘, 황매산 도토리, 머리떡, 머리살로 갈아가 파래식으로 만든 머리떡. 맛있을 만한 사가 있어. 두 분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명이서 말기업. 네 명이서 말기업. 거기서 직접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직접 가져옵니다. 아침 일찍. 호산떡 방앗간입니다. 호산떡 방앗간. 아, 어느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신데요? 호산마을, 가회면, 호산마을. 평상시 가회면은 외지인의 발걸음이 드문 산촌인데요. 꽃들의 향기로운 함성이 이곳까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영상을 통해 세계인에게 소개된 황매산 철쭉은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큰 나무 있지. 올해로 23번째 열린 황매산 철쭉제. 그간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앞장서서 축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럼 펜스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네, 펜스 작업을 그래 전부 다 일이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이 들어가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동선을 확보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막 일이 들어가가지고.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은 욕심에 철쭉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광객 때문에 꽃가지가 부러진다는군요. 한 마디가 1년을 자란 건데, 그런 게 이게 여러 수십 마디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20년은 자라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 하나 죽을까 봐 정말로 너무 가슴 아파요. 철쭉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애정이 큰 정수용 씨. 황매산 대규모 철쭉 군락지가 생긴 내력을 들려줬습니다. 여기 군락군데 이렇게 축산 단지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초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불을 놓기 시작한 거죠. 불을 놓고 나무를 제거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없어지고 그 중에서 유독 살아남은 게 이게 철쭉이에요. 그래서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실제 철쭉도 가꾸고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대규모 전국에서도 약 그 최고 넓은 약 30만 평의 어떤 철쭉 군락지를 가지고 있어요.